안녕하세요, 서정원입니다. 가기 전에는 상당히 좀뭐 걱정도 되고 그다음에 많은 관심도 갖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팀에게.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또뭐 마음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선수들이 잘 받아들이고 또 준비도 또잘 됐습니다. 연습할 때 가기 전에 연습 잘했고. 그래서 올 때는 그 반대로 예, 환영을 받고 예 왔습니다.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뭐 가기 전에는 없었고요. 그나마 이제 기성용 선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 뭐 상당히 컸죠. 역할을 그런 역할이 상당히 큰 선수인데 그런 선수도 같이 못 가게 되고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그런 합숙 훈련이나 선수들의 그런 임하는 태도 같은 게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열심히들 했고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성적이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그만한 대가를 받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선수들이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있었죠. 뭐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선수들보다 뭐뭐 뭐 한간의 매스컴에는 선수들보다 뭐 감독들이 아니 코칭 스태프들이 더 화려하고 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말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꼭 그런 소리를 또안 들으려고 한게 아니라 정말 준비 무엇은 한 가지 일이면 몇 번씩의 그런 안을 두고 미팅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그걸 선택했고요. 16세 주니어 대표부터 해서 19세 청소년, 그다음에 이제 20, 그때 23세 올림픽이 그대로 이렇게 많이 올라온 팀이었거든요. 모르는 선수가 오고 그러진 않았고 그런 팀으로서는 이제 잘, 조합이 된. 예, 조합이 됐고요. 아쉬운 점은 저희가 이제 예선전에 3무를 그렇죠. 하고 떨어졌는데 그게 좀 아쉬웠죠. 예. 경기 3무하면서도 경기력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예. 저는 정말 크게 영향을 받았고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선수들도 대부분이 다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크레바 감독님이 와가지고 훈련하는 것부터 여러 과학적인 데이터나 뭐 그런 게 그때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멘탈 쪽에 생각을 하셨으니까요. 심리학 박사까지 하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선수들을 당시에는 그는 문화적 충격. 예예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 이제 라카룸에 들어갔는데 라카룸에 이제 기자들하고 사진 기자들하고 이제 후레쉬를 이제 막 터트려서 도대체 뭐왜 터트리는지는 이유도 몰랐고 예, 들어갔을 때 이제 그쪽에 이제 스카우트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나와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나라 대학 유학생이죠. 이제 거기 자원봉사로 저보다 그 사람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빨리빨리 알리면서 그게 통역을 하면서 예, 이제 가슴이 벅찬 소식이었어요. 예예 예, 저는 몰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는 몰랐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르셀로나에 스카우트 하신 여기 팀 관계자분이신데 예 제안을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기자들까지 나와서 이제 사진을 찍고 했었죠. 저야 이제 그때 딱 바로 그때 이제 지금 FC 서울이죠. LG 예전에 그 팀에 딱 들어가 있을 때고요. 바로 그 시점이고 그래서 뭐 군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 아쉬운 몸이 되게 좋다는 거를 그때는 막 느꼈거든요. 나가기만 하면 자고 싶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었어요. 몸도 상당히 좋았었고 감이 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타치가 너무나 잘 됐어요. 그 선수라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감, 문전 앞에서 공격수들은 어떤 상황에 딱 마주쳤을 때, 아, 이건 골넣을 수 있겠다, 없겠다라는 그런 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딱 한번 첫 번째 타치를 딱 해놨을 때 정말 감이 좋았어요. 자신감이 너무 있다 보니까 그 골키퍼하고 머리싸움을 했어요. 대부분 이쪽이 라인 비었는데 그리고 골키퍼들은 대부분 그쪽으로 뜨거든요. 이쪽이 각이 없으니까. 이게
팀이 저런 세레모니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근데 그래요. 그때는 뭐 그런 거는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달라스 그때 상당히 더웠어요. 예.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그때 그 감독하신 김호 감독님이 저한테 전반전 말고 후반에 결정이 다 나니까 이제 첫 게임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그런 작전이라 할까요? 뭐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뭐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이런 세계적인 팀들하고도 경기력이나 뭐 개개인의 그런 능력들이 아 해볼 수 있겠다, 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가장 크게 많이 예 갖게 됐던 게 뭐 같아요. 있었죠. 뭐 여러 많이 말하는데 아 누구나 다 우리 선수들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 선수들 뭐 스카우트 저희가 뭐 사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때는 제가 군인이었어요. 예, 상무. 그때 머리 자르는 거 상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뭐 말들 그냥 너 그냥 네티즌 질문 또 하나가 있는데 97년 월드컵 동계훈련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뭐 배번까지 다 받고 단체 사진 그 다음 시즌 나갈 거 다 촬영하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계약서 이제 뭐 다 사인 이제까지 왔어 이제 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었어요. 뭡니까? 월드컵을 뛰지 마라. 그러니까 예선전을 뛰지 마라. 그때 나가면 여기 경기 못 뛰니까 그 반 시즌 남았으니까 중요한 되게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잖아요. 월드컵 예선전 화를 거는 그 상황에 딱 놓였는데 와 이거 환장했더라고요. 이거 진짜 아 너무 아팠어요. 지금 뭐 집에도 유니폼하고 그건 다 있어요. 이름하고 지금 그때 9번을 봤어요. 9번을 꼭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자꾸 이제 그런 계속해서 이제 그 안되고 했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었죠. 근데 이제 딱 처음에 프랑스를 간 게 솔직히 스트라스부르크 팀이 아니었어요. 릴이었어요. 릴이라고. 예, 릴 팀에 딱 갔는데 나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1부인 줄 알았어요. 2부였어요. 그때가 그 팀이 2부에서 2부에 2위 했었는데 난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2부라는 소리 듣고 거기선 계약을 하자는데 아 난 안 그때는 뭐 아예 생각을 무조건 1부라는 생각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한다. 팀 매니저죠. 최고 그게 친구가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의 매니저였어요. 이분이 바로 그러면 너무 아까우니까 이제 그분이 그때 당시에 너무 이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니네가 그러면 계약을 해라. 그래서 이 스트라스부르크는 아예 날 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그냥 바로 사인했어요. 다음 날 가서. 예. 굉장히 빨리 또 뛰시고 팬들도 예.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당시에. 예. 그냥 거기서 폭발했다고 어떻게 보면 그 자신감은 갖고 있었고 한번 계약만 되라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약하고 시작하자마자 뭐 바로 첫 게임 리옹하고 할 때 첫 골 넣고 다음에 또 바로 옥셀하고 할 때 그때 프랑스 리그에는 유명한 선수들이 다 뛰었죠. 프랑스 리그에 있었었죠. 전부 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력도 너무 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서울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졌고 그리고 분명히 박주영 선수 갈 때도 제가 뭐 인터뷰도 다른 그냥 언론에 있어서 인터뷰를 했었지만 그 전에도 박주영 선수 여기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경기 보면 아 정말 프랑스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수라는 걸 이렇게 직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너무나 잘하고 있고 적응도 잘하고 있고 아주 뭐
보기 좋습니다, 진짜로. 예. 프랑스에서의 경험을 발표하는 만족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만족 못했냐면 제 자신도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가기 한 10일 전에 수두가 걸렸어요. 첫째 애가 수두가 걸렸어요. 근데 제가 수두를 했는지를 안 했는지 그걸 몰랐거든요. 일주일 동안 가기 최고 중요한 시점에 운동 못하고 비행기 탈 때도 나 혼자 타고 방 혼자 쓰고 프랑스에서도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최고 중요할 때 운동을 못하니까 야 떨어지는 예 떨어져도 근데 이제 뭐 경기는 다 세 이제 첫 멕시코하고 할 때는 후반에 예. 잠깐 나왔었고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 네덜란드전은 이제 베스트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 벨기에전도 베스트 나갔었죠. 그게 좀 아쉬워요. 아 좀 몸 그때 컨디션이 좋았으면 예예 예. 선수들 보면 이제 다 내 이름 불렀으니까 예예 예, 그때 인기가 있어 예예예 예, 그때는 연습할 때도 그 다음에 첫 게임 하기 전에도 프랑스 TV에서는 그때 멕시코의 캄포스하고 예. 저하고 비교를 딱 해서 계속 나오고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근데 나는 지금 컨디션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부담이 있었죠 예 거기에 그런 선수 뭐 이런 선수 이 때문에 주눅이 들고 뭐 이런 거는 저희 선수들 저뿐만 아니라 뭐 그런 거는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때 뛴 선수들도 뭐 월드컵의 경험도 있었고 뭐 그렇지만 화가 많이 났죠. 예, 좀 아쉽고 경기에 대한 화도 좀 나셨겠지만 예. 그 직후에 차 감독님이 물러나시고 네. 한국으로 감독님이 중간에 이렇게 또 들어가시고 하니까 선수들 분위기는 뭐 그냥 뭐 걷잡을 수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게임이라도 예. 마지막 게임이라도 정말 국민들에게 좀 뭐 두 번째 게임 정말 안 좋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마지막 게임이라도 진짜 좀 제대로 해보자. 선수들이 이제 딱 그때는 진짜 뭉쳤죠.